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내일부터 장이 열리는데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또 이번 주 지나면 또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어요. 5일이나 되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또 17, 18 FOMC 회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지금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저점, 전저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400까지는 최소한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2400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차원물, 근원물, ELW는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추석 연휴를 넘어가는 게 좋고, 만약에 2400까지 안 빠진다, 그러면은, 뭐, 근원물은 어차피 뭐, 목요일 만기일까지 전에는 정리가 되든지 해야 되고, 차원물은 또 일부는 또, 홀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그건 이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또 크게 빠져가지고 2400 내려온다면 400, 300 내려온다면 이제 전부 정리를 해야죠. 왜냐면은 그 정도 빠지면 1차적으로 하락은 제 생각에는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면은 그 8월달 저점이 2400이기 때문에 2400을 약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24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좀 안 갈 수도 있고 그게 가느냐 안 가느냐 더 빠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황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나 봐가면서 다음 주에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주식은 상관이 없죠. 주식은 이제 바닥 신호,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바닥 신호 확실히 나와야 돼요. 나오면 이제 주식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할 때 그때는 이제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좋은 종목,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종목 줘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빠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사놓으면 돈 벌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9월 달, 지나면 10월 달이잖아요, 바로. 그러면 이제 또 연말에 다가오고, 수익도 나가면서 배당까지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이제 그런 걸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 멤버 재현 전용 방송에서 언급을 하니까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ELW이든 항상 때를 잘 봐야 돼요. 때를 무조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를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또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종목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무조건 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ELW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은 주식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ELW는 종목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이 종목이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접근을 하는데 수월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올라간다고 해도 콜 사간다고 보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고 후산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바닥일 때 분명 얘기를 했잖아요. 지수 아무리 올라가도 콜 수익 안 날 거라고. 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데도 콜 수익 하나도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2400에서 거의 2700이 갔는데 300포인트가 올라가면 콜이 20배 가야 돼요. 20배. 20배 가야 되는데도 이날까지는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 하루만 거의 더블 정도 갔나? 그러니까 거의 뭐 수익이 없는 거죠. 우리 콜 들어간 사람들 다 까먹었잖아요. 이게 지수 올라갔는데도. 그 제가 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좀 쉬어야 된다고 했듯이. 그런 걸 딱 분석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초창기 때 뭐 저도 분석은 못 했지만 그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경험을 했지만 그걸 보면 알거든요. 보면은. 종목을 보면 알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콜이 100원짜리다 그러면은 이게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야 200원이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해봐가지고 아 이거는 뭐 지수가 보통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안 나겠다. 이게 행사가와 기축가의 갭이 너무 멀다. 아 이런 게 판단이 되면은
너무 벌려놓으면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때는 100배가 갔잖아요. 100배가. 100배가 뭐요? 뭐 5원짜리는 뭐 1000배도 갔어요. 1000배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는 7배. 그러니까 2700에서 2500, 930이니까 거의 7배가 갔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뭐 거의 한 열몇 배밖에 안 가는 거예요. 많이 가봐야. 많이 가봐야 바닥까지만 한 20배 정도. 그리고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상과 기축과 갭을 너무 많이 벌려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내가 50원짜리를 들어갈 것인가, 100원, 200원짜리를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500원짜리를 들어갈 것인가, 건어물을 할 것인가, 차원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그런 거, 갭을 보고, 또 만기일, 얼마 남았나를 따져봐가지고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없는지 그것까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아무리 판단을 하고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실패할 때는 방향성이 틀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때 저런 때 여기서 제가 한번 딱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푸드산대 올라갔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그냥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틀려도 만길만 많이 나오면 대응이 되거든요. 만길만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푸산 것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만길이 많이 남은 걸 사니까. 만길이 많이 남은 걸. 그래서 ELW는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추감해서 할 때 내가 500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만길이 많이 남았을 때는 50원 될 때까지 추감해서 하면 안 돼요. 50원 될 때까지. 여기서 1000원짜리가 20원 됐잖아요. 20원. 20원에 추감해서 해야 되거든요. 20원에. 그리고 여유 돈 있다 그러면 아니면 계좌가 두 개다 그러면 이때 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산 계좌는 여기서 추가해서 가지고 평균 단가가 200원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산 거는 바로 수익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러죠. 네, 그래서 만길이 많이 남았을 때는 대응이 되는데 여기서도 만길이 많이 남았다면 대응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만길이 이때가 만길이니까 이때가 만길이었었거든요. 이때가 요날이.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늘물 샀으니까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빼놓고는 앞전에 얘기한 대로만 하면은 거의 다 ELW 성공을 합니다. 단타는 거의 성공하지 않아요. 단타는 거의 성공하는데 크게 먹으려고 홀딩할 때는 방향이 틀리면 실패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만길이 많이 남은 거는 대응을 잘하면은 단타를 해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요즘에 계속 풋으로 단타해가지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홀딩하니까도 그 다음을 더 크게 먹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단타는 ELW는 방향성 맞는 거로, 하락장에서는 풋을 해야 되고 상승장에서는 콜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개인들이 이제 그 어제도 상담 오신 분이 계신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요일 날 지수가 30포인트나 올라갔잖아요. 장중에 아침에 그냥 쭉 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푸스 살 기회를 잡거든요. 푸스 살 기회로. 왜냐면 어차피 하락장이니까.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반등 나오나 보다 콜을 사요. 콜을. 이제 반등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흐름을 크게 봐야 돼요. 흐름을 크게. 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흐름을 보고 할 때 좀 반등이 나오면 과감하게 진짜 막 지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빨간데 풋산다는 건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초보자들은 이건 뭐 무조건 콜이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이 풋살 때구나 알기 때문에 풋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하수와 구수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하수는 심리로, 거의 심리로 합니다. 구수는 분석대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이나 ELW 제대로 하려면은 멤버십 교육 5단계 6단계 듣고 좀 경험을 좀 쌓아야죠. 좀 해봐야죠. 직접 실전 해봐가지고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 심리로는 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수정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하락장이라. 그래서 오늘도 전체 방송으로 하고 내일 아침에는 아침 방송이 없어요.
미국 주식도 다 끝났고 미국 주식에 대한 방송도 어제 다 했고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방송은 없고 화요일 날부터 또 아침 방송 하니까 아침 방송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 2단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식하면서 이 진짜 폭락장 해치거리 가면 재밌어요. 주식하기가 재밌겠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리고 하락장에서 이제 큰 수익을 내보면은 이건 뭐 주식 빠지는 게 공포가 아니라 기다려줘요. 언제 주식 폭락장 오나 언제 주식 빠지나 기다려주고 또 올라갈 때는 주식으로 벌고 내려갈 때는 이럴 때 푸드로 벌고 근데 수익이 주식은 진짜 막 대박은 없잖아요. 꾸준하게 버는 거지. 물론 뭐 몇천만 원씩은 벌긴 하지만 몇 억씩은 힘들어요.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모를까. 근데 ELW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폭락장만 오면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드를 활용할 줄 안다면은 주식하는데 창과 방패를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주식이 더군다나 하락할 때 돈을 번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걸 안 하면은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계좌가 줄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 빠지면 공포고 이거 뭐 오늘 손절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뭐 바닥에 파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만은 해지를 딱 걸어놓으면 빠질 때마다 계좌가 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빠져도 즐거워요. 네. 그래서 더 안 빠지나 이런 또 더 빠지기를 기다리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네, 회원분이 뭐 댓글에 달았잖아요. 진짜 주식 빠질 때도 수익이 나네요. 뭐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알면은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커져 얻어지는 건 없어요. 공부가 어렵느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심리가 어려운 거예요. 심리가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에서 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부는 단순합니다. ELW는 행사가 기초가 계산할 줄 알면 되고 코스피 지수가 10% 빠지면 코스피 200 지수가 그러니까 행사가가 몇십 빠진다 뭐 이런 거 알면 되기 때문에 몇 개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기일 며칠 날만 해가지고 그런 거 계산하고 코스피 지수 볼 줄 알고 이것만 땡이에요. 더 공부할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 볼 줄 아는 거고 차월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400원대 계속 살아갔던 게 1500원까지 올라갔죠. 결국엔 이제 지수 바닥 찍으면 이게 한 3000원까지 갈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2400 이렇게 찍으면은 그러면 뭐 그때 만약 50배는 못 먹어도 10배는 10배 가까이는 되잖아요. 차월물이라고 했지 그런 것 같으면 한 20배 정도는 올라가겠죠. 코스피 지수가 이번에 하락폭이 반등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대박 기회가 최소한 3번, 4번 있어요. 3번, 4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많으면 5번까지 이렇게 있어야 진짜 코스피 바닥 찍는 거예요. 이제 뭐 한 번 대박 기회 한 번 왔고 지나갔고 지금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3번에서 5번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수익을 내려면은 EMTV하고 같이 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 해가면서 하면 좋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대응하면 훨씬 좋거든요. 모르고 대응하면 전혀 모르고 대응하면 또 본인 심리가 또 딸려가지고 그냥 뭐 혼자 그냥 뭐 손절하고 다 해버리니까 결국엔 실패를 해요. 아무리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뭐 견디질 못하니까. 그래서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한다면은 훨씬 좋죠. 따라오기가. 그렇게 되면 수익 내보고 하면 이제 뭐 고수가 뭐 처음부터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익 내보고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한번 이렇게 하서 수익 내보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고 고수가 되는 거지. 저는 뭐 여러분들보다 더 했어요. 네, 초보 때. 저만큼 돈 많이 까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한 번에 2억을 까먹었네 뭐 1억을 까먹었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10원인가 20억 까먹고 마지막 2억 7천만 원 남은 거 그냥 양매수 콜반 풋반 사놓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내박쳤었어요. 반길까지 두 개 다 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털었는데 그때 10여 년 전에 모를 때
거기에 여러분들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까먹은 거죠. 하여튼간에 주식도 그렇고 예일대도 그렇고 실패 없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돈 벌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실력으로 벌지 않으면은 그건 뭐 임시적인 거고 내가 내 실력으로 벌어야 계속 벌 수가 있는 거죠.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버는 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나면 좀 쉬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기회가 확실할 때 그때 좀 해야지 기회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막 그냥 오늘 하루에 쇼부 내려고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했다가는 또 버는 거 다 까먹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뭐 어려움 안 겪고 성공하면 좋잖아요. 저 마냥 어려움 다 겪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먹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안 까먹고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배울 때가 있잖아요. 배울 때가. 제가 할 때는 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고 그 20여 년 전에 유튜브는 것만 되고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배울 데가 없었죠. 내가 하여튼 뭐 주식이든 ELW든 궁금한 거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해 드리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은 특히 궁금한 건 뭐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 상담은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상담은 원래 상담도 뭐 상담이 엄청 비싸요. 일반 뭐 자잘한 것도 상담하면 30분에 뭐 20만 원부터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돈 까먹었다고 또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기 때문에 궁금한 건 질문하면은 제가 바쁠 때는 좀 늦게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해주니까 만약에 계속 질문했는데 막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차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에 연휴가 이제 끝나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침 방송 보시고 또 오후 방송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식 매수는 좀 서두르지 말고 제가 이제 바닥 찍은 것 같다 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